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 잭 프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각자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다른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매일 하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매일 순종해서 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복음서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다섯 번이나 나온 말씀은 이 말씀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린 신자였을 때 매일 기도를 드려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라, 매일 전도를 하라, 이런 권면은 종종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귀한 신앙인의 습관이요 훌륭한 실천들입니다. 그러나 제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들은 매일 진정해야 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일 하라는 명령이 없는 것들만, 물론 그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잔뜩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생명의 길이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생명 역사가 아주 희귀합니다. 그 이유는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이 쉽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예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신자들이 성경, 기도, 교제 등 다른 것들은 많이 강조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도 매일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희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개념에는 아예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불만족만 가득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는데 신자들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 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듣는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거리에서 가끔씩 로마 군병들의 감시 아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은 가족과 세상과 모든 것과 완전히 결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뜻에는 내 야망, 내 미래의 계획, 내 가족, 내 모든 것의 죽음을 선언하라 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관계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별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좀비나 어떤 실패자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반드시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 영광, 생명, 권세로 내 속에서 살아나십니다. 내 미래 계획이든지 내 상처 입은 감정이든지 내 명성이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죽으면 내 속에서든지 또는 내 주변 사람에게서든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또한 내 주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거듭나서 23살쯤 되어서 저는 한창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며 살고 있구나. 그때 저는 거듭났고 물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주로 외적인 것들이었지만 끊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세례의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물에서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수세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미리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물세례를 줄 때 보면 수세자가 물에 잠길 때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집례자가 그를 손으로 잡아 물에 빠진 그를 일으켜줍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누가 부활시켜 준다는 뜻이지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가정해 볼 때 오늘 누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하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아무리 비난과 욕을 들어도 자기가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기의 반응을 참는 사람은 초보이고 고수는 아예 무덤덤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응이 자기 속에서 나오지 않지요. 자기가 고수이니까 단련된 성숙된 사람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도 비난을 들어도 조건 반사와 같은 즉각 반응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막대기로 찌르거나 그 앞에서 욕을 해대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좋겠지만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거려. 신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깔보고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실제 삶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보가 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용거리로 전락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용을 당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세 장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면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물에서 일으켜져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만 바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자기가 수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군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 집례자가 자기를 물에서 일으켜줍니다. 자기는 가만히 죽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 살아나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기꺼이 죽기만 하면 누군가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육신을 타고 나서 또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미미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길로 나아갈 때 자꾸 주저하고 버벅거리게 됩니다. 내가 죽기보다는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바울이 말한 바 부활의 능력은 내내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죽은 나를 부활로 일으키시는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버벅대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그는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1963년도에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의 일입니다. 이 설교는 2009년경 잭프니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제 삶에 많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은 생에 내가 이 길을 계속 선택하는 동안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동안에는 내 능력도 내게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가장 반복된 명령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이 설교 내용은 아래 구절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도 명심하십시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